강하진 않지만 소박한 그 맛과 멋이 특징인 한국의 전통 떡. 이 떡은 왕실에서 궁중연회 때 즐겨 먹던 귀한 곽색편인데요. 대를 이어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 어떻게 자꾸 해보야지. 그래야 자꾸 이제 늘지. 왕의 떡을 만드는 고부를 만나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죠? 아마 잔치라도 벌려지나 봐요. 여기요. 와,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니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언니. 예. 아유, 골목에 하도 맛있는 냄새가 나서 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진 편화예요. 꿀편 100편. 꿀편 100편? 예. 요건 꿀편. 요건 100편. 아, 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며느님. 아, 그럼 며느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한 50년 이거 했어요. 아, 50년? 네. 어머니 50세밖에 안 보이시는데? 그럼 며느님은? 며느리는 한 5년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고부 간의 갈등은 없겠네요? 많지 않을까요? 있지 왜 없어요? 하기 싫은 거 하려니까 쟤도 힘들지. 그럴 듯 티지요. 뭐 안 힘들었어요? 며느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머니 저렇게 손에 정말 손에 정성을 담아 반죽을 하는데요. 효소가는 손맛이 손맛. 네. 곱게 빻은 쌀가루에 손맛 더해 치댑니다. 반죽 시간은 무려 1시간. 오랜 시간 속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습니다. 팔 엄청 아프시겠네요. 네. 반죽을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지만 어머님의 솜씨를 이어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며느리랍니다. 아유. 어머니! 아, 지문이 없어요! 지문도 하나 줄게요. 또 만날 일을. 나는 눈만 뜨면 이래요. 어떻게 지문이 없대요? 옛날부터 떡을 빚으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어머니. 정말 지문이 없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많이 떡을 하셨길래 지문이 없대요? 쉬지 않고 떡을 만들어 오신 게 느껴지네요. 저희 어머니 떡은 떡 하나하나 자체에 알알이 박혀서 이렇게 숨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는 떡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떡 드시다가 막히시면. 근데 저희 어머님 떡은 요양병원에도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넣고 물을 마시면 입속에서 사르르 녹아요. 이제 그게 이 비비는 데에서 나오는 지금 것 같아요. 요 비비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힘든데 어머니한테 그걸 하자고 말씀을 못 드려요. 거기에서 비법이 있는 거니까. 며느님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잘하시는데. 네. 흰색의 백편, 대추와 꿀을 넣어 갈색의 꿀편, 반죽을 채 곱게 쳐줍니다. 드디어 반죽이 완성됐는데요. 만져보세요. 오, 진짜. 네, 정말 곱고 부드럽다고요. 뭘로 떡을 만들면. KBS.